환갑잔치. 옛날 어느 마을에 꽤 많은 총각이 살았어요. 그런데 총각은 성미가 고약한 처녀에게 장가를 들게 되었지요. 첫날 밤에 색시가 곧 곤히 잠들자 신랑은 색시의 이불 밑에 똥을 한 바가지 퍼놓고 제 이불 밑에는 꿀을 한 바가지 퍼놓았어요. 이튿날 아침 잠에서 깬 색시는 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피곤해서 실수를 했나 보구려. 이 일은 비밀로 합시다. 신랑은 색시를 위해 하는 척하며 똥을 치운 답시고 색시 몰래 똥 묻은 요와 꿀을 묻은 요를 바꿔치겠어요. 이걸 들고 나가면 사람들이 다알 텐데 어쩌지? 하는 수 없군. 내가 다 먹어치워야지. 신랑은 요에 묻은 똥을 다 먹었어요. 사실은 꿀이었지요. 그뒤 신부는 신랑 말을 고분고분 잘 들으며 아들, 딸 많이 낳고 사이좋게 살았어요. 수십 년이 흘러 신랑 신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환갑잔치를 하게 되었어요. 자식들은 온갖 음식들을 층층이 높이 쌓아 잔치상을 차렸지요. 음식을 높이 쌓은 걸 보니 자손들의 효성이 아주 깊은 모양이구나. 손님들은 모두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러워했어요. 형제들과 자식들이 차례대로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하자 할아버지는 마음이 아주 뿌듯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숨겨온 첫날 밤의 비밀을 털어놓았죠. 뭐라고 이 영감아? 그런 줄도 모르고 이제껏 참고 살았다니. 몹시 화가 난 할머니는 할아버지 머리카락과 수염을 몽땅 뽑아내려고 말았답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이 특별하게 치르는 생일과 돌과 환갑이에요. 돌은 만한 살 생일이고 환갑은 만 60살 생일이에요. 요즘과는 달리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60세를 넘기면 오래 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환갑을 맞으면 잔치를 벌였지요. 환갑을 맞은 사람은 부모가 살아 계시면 색동 옷을 입고 춤을 추어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린 다음 자식들의 절을 받았답니다. 사자밥. 저승의 염라대왕에게는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3천살이나 먹은 삼천갑자 동박삭을 저승으로 데려올 수 없는 거예요. 벌써 여러 차례 저승사자를 보냈지만 그는 몇 번번이 꾀를 부려 저승사자를 따돌렸어요. 이번엔 강림 도령을 보내 삼천갑자 동방삭을 꼭 잡기로 했어요. 강림 도령은 원래 이승 사람인데 워낙 똑똑해서 염라대왕이 곁에 두고 있었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삼천갑자 동방삭을 꼭 잡아와야 하느니라. 염라대왕의 명령을 받은 강림 도령은 이승으로 데려갔어요. 이리저리 고민하던 강림도령은 삼천갑자 동방삭을
꾀어낼 좋은 수를 생각해냈지요. 강림도령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냇가에 가서 숯을 씻었어요. 며칠을 숯만 씻고 있자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어요. 그중 머리가 허연한 남자가 강림도령에게 물었어요. 숯을 왜 씻는 거요? 100일 동안 숯을 씻으면 까만 숯이 하얗게 된답니다. 강림도령이 말하자 머리 허연 노인은 기가 막힌 듯 허서허허 웃었어요. 아이고 이 미련한 사람아, 내 3,000살이나 먹었지만 그런 얘기는 처음 들었소. 3,000살이나 먹었다면 당신이 바로 삼천갑자 동방사기라 이상 동방사기로군. 강림도령은 벌떡 일어나 삼천갑자 동방삭을 잡아 꽁꽁 묶은 뒤 염려 대왕에게 데려갔지요. 역시 강림도령이다. 골치 덩어리를 금세 잡아오다니. 이제부터 저승사자의 우두머리가 되어 이승에서 목숨을 다한 뒤 이를 저승으로 데려오려 넣어놔라. 이렇게 해서 강림도령이 저승사자의 우두머리가 되었대요. 옛날 우리 조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사자밥을 차려 대문 앞에 놓았어요. 사자밥은 사자상이라고도 하는데 죽은 이를 데리러 오는 저승사자를 대접하는 상이에요. 밥세 그릇, 동전 세 입, 짚신 세 켤레를 차려 놓았지요. 저승사자는 보통 세 명이 함께 오기 때문이래요. 어떤 곳에서는 사자상에 된장, 간장, 짠지 등짠 음식을 함께 올리기도 했어요. 저승사자가 짠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는 사이에 죽은 이가 저승에 따라갈 마음이 준비를 한다고 여겼거든요. 심요살이. 조선시대에 이변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효성 깊은 이변은 아버지의 옆에서 오두막을 지었어요. 지붕은 겨우 비를 가릴만하고 안쪽은 한 사람이 겨우 몸을 누일 수 있을 정도로 초라한 오두막이었고 이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버님 살아생전 효를 다하지 못해 후회가 막심합니다. 이번에는 하루 세번 아버지 묘에 절을 하며 정성껏 다의 묘를 지켰어요. 이렇게 묘 옆에서 심요살이를 시작한 지 9달이 지났을 무렵 갑자기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변에게 벼슬을 내리는 것이에요. 못난 제게 벼슬을 내려주다니 주신이 황송하여 몸을 둘 바를 모르게 싸우나 신임 심요살이 중이라 감히 벼슬을 받을 수 없사옵니다. 하지만 왕이 명을 거두지 않아 결국 이변은 슬픔을 무릅쓰고 벼슬 자리에 나가게 되었답니다. 인품이 뛰어나고 총명했던 이변은 계속 높은 관직을 받았어요. 그러나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못해 늘 마음이 아팠답니다. 어느 날 어머니마저 돌아가시자 이변은 또 심요살이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심요살이를 시작한 지 7달쯤 지났을 때또 왕이 관직을 내렸어요. 이번에도 불효는 할순 없지. 이변에는 왕에게 상소를 올렸어요. 전하의 특별한 은총으로 관직을 받아 황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허나 신이 이미 부친상을 중도에 그만둔 마당에 모친상마저 제대로 치르지 못한 다 한다면 못한다면 충혈을 근본으로 하는 조정의 정치에 큰 누를 끼치지 않겠습니까?
부디 명을 거두어 주소서. 이변의 상소를 받은 왕의 큰 효성이 효성에 깊이 감탄하여 명을 거두었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신을 죄인이라 여겨 무효 옆에 움막을 짓고 3년 동안 지내는 심여살이를 하기도 했어요. 사람은 태어나서 3살 정도까지는 부모의 절대적인 사랑과 보살핌이 없으면 사람 구실을 하기 어려워요. 부모가 이렇게 내게 헌신하였듯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랑을 기리며 최소한 3년은 묘를 곁에서 돌봐야 한다고 여긴 것이지요.